이제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간 피로가 풀리죠? 약간 그 풀린 듯한 이렇게. 느낌이야. 요즘은 내가 운동을 조금 심하게 되는지 네. 근육 같은 거 많이 뭉칠 것 같은데. 오,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거는 제 손이 뜨거워져요. 나는 하나도 안 뜨거운데. 아니요, 이제 손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건 도자가 뜨거운 거고 이거는 이제 속근육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손으로 전달이 돼서 나 손 못생겼는데 점점 뜨거워져요. 뭐 느낌이 온다. 그죠.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뜨거워지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 손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냥 마사지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어깨가 꺼지면 풀리는. 제가 또 마사지를 잘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막 3시간씩 주물러드리고 했던 거 아시죠? 그래, 얘기 들었어. 네, 그거 하면서 늘은 거예요. 그냥 엄마 주물러드리다가 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게 못하는 게 없잖아. 근데 희한하게 이게 이게 네 적성에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받고 시원하시다고 하면 좋아, 제가 좋더라고요. 저 때문에 힐링 된다고 하고 막 민호 언니 다 받고 나갈 때 진짜 완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거든요. 아, 그래? 네, 너무 시원하니까 너 너무 잘한다 막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또 기분 좋고. 아버지 그냥 전부터 해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오시라고 했는데 바쁘셔갖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너무 바쁘셔. 여기 라인을 싹 정리를. 없어져라, 없어져라. 그 등, 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예, 아로마 마사지 같은 거 받아도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잖아요. 건식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해드리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수건으로 항상 이렇게 주물러 드려요. 아, 좋아, 좋아. 그죠? 약간 건식 마사지 이런 거는 없는 건데 예, 나만의 필살기? 종아리 도움도 똑같이 아까 그거랑 똑같이 또 하는 거야. 먼저 바르고 요거부터. 뭉친 거에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아니 뭐 종아리가 왜 이렇게 이뻐? 아버지 종아리 왜 이렇게 이뻐? 뽀해 종아리만. 이것도 이제 겉근육부터 이렇게. 근데 종아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에까지는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풀려. 이거 그냥 병원이나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 데도 들어가 있는 장비니까 병원이나 뭐 에스테틱 이런 데는 얼굴 한 5분? 10분 해주고 5만원에서 8만원? 예, 네, 뭔지 알죠? 그 시술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고주파. 얼굴 잠깐 여기 이렇게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5분에서 10분? 그리고 마스크팩 하고 5만원. 싸면 5만원. 8만원. 아버지 발을 내가 아니면 누가 만지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션을 많이 바르는 이유는 조금 튈까봐. 이게 튀면 딱딱딱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조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아버지 종아리가 뽀얘졌어. 너무 신기해. 아우 진짜 시원하다.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종아리만 찍으면 여자 종아리인 줄 알았어. 예. 네. 네. 아까는 안 그랬어요. 비교. 다리 색깔 비교. 봐봐요. 아까 얘가 하얘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선홍색으로 이렇게 싹 쉬면서 이제 도니까 피가 이제 얘가 하얘. 지금 상민 네가 해준 게 제일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또 치료 기계예요. 아버지 아프시니까 요거는 약간 느낌이 드드드드 이런 느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느낌 어떠세요? 아 이건 약간 뭐지? 또 다른 느낌이야. 전기 약간 오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손으로 하는 거하고 네. 이건 기계 아니야. 네. 근데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손이 확실히 시원하죠. 하는 게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아, 느낌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봐. 치료를 위해서 치료 목적 30으로 할까? 약간 저주파 우두두두 하는 두두두두두 이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도 느끼시죠? 이건 거의 족적 근막염? 발? 그런 거에도 써요. 역시 어르신들은 손을 좋아하십니다. 이건 그림상으로 쓰시고 나머지 그냥 손으로 그냥 다 해드릴게요. 얼굴이 히트일걸요, 이따가? 얼굴 이제 리프트 쫙 돼가지고 피부가 비포 애프터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프팅도 당연히 되지만 색깔도 제가 할 때 남자분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민원은 원래 좋으니까. 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그럼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됐나? 꽤 됐는데 이제 이 기계는 지금 좀 그래도 최신형이고요. 이거를 쓰는 데는 아마 병원, 그러니까 에스테틱에도 있지만 피부과, 네, 뭐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형외과,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형외과에는 다른 기계, 아마 저기 있는 거. 거의 준 의료기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거의 면허증이 준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다른 기계는 그 완전 그거 그 물리치료사 그 대학교 그런 거에 나와야 되는 거고. 보면서 시간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감으로 가능한 거죠. 온도는 어떠세요? 아, 딱 좋아. 딱 좋아요? 딱 좋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미나 언니가 저한테 약간 실습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더라고요, 언니가. 아, 진짜 좋아하겠다. 네. 아버지 피부 좋아진다. 이게 바로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저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은 얼굴 붓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전에 저도 제가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얘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붓기도 잘 빠지고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서비스는. 아버지한테 서비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다른 분들도 이런 거 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버지 머리 졌어? 머리 정리 잘해야 되는데. 아유 시원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아유 시원해. 아 오늘 우리 그 이제 우리 선미가 이게 그 고주파, 그러니까 건강 치료 이게 그 마사지래요. 근데 받고 나니까 정말로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고. 우선 마음이 굉장히 힐링이 됐어요. 아주 마음이 지금 아주 그냥 깃털 같아요. 그냥 이게 날아가고 싶어요. 이야, 정말 아주 상쾌합니다. 예. 아유, 성미야, 고맙다. 아유, 아닙니다, 아버지.